샬롬. 성경의 땅 이스라엘을 꼼꼼히 안내하고 있는 유병성 목사입니다. 12월 25일이 지나면 과연 성탄절은 끝일까요? 휴일로서의 성탄절은 지났어도 그 의미는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각자가 되새겨 보시길 바라며 성탄특집 탄생교회 제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는 특별 연주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탄교회의 나르텍스에 있는 큰 나무문을 통과해서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무문을 통과하면 네이브로 바로 연결됩니다. 네이브는 일반 신도들의 자리이므로 회중석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탄생동굴에 들어가기 위해 이곳에 긴 줄이 서 있던 장소입니다. 회중석 공간을 중심으로 양쪽에 10개의 기둥이 두 줄씩 40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이 10줄로 인해 5개의 통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들 기둥 중에 안쪽 줄에 있는 20개의 기둥에는 20명의 성인의 성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예전에 성지 답사 오신 분들은 이 그림을 거의 못 보셨을 것입니다. 지금은 깨끗하게 보존 작업이 마무리되어서 그림을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 첫 번째 기둥에 그려져 있는 인물이 이곳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게 했던 예루살렘의 주교 마카리우스입니다. 왜 그를 첫 번째 기둥에 그려 넣었는지 이제는 이해하실 것입니다. 팔각형의 돌로 된 침례탕은 6세기에 유스티니안 황제 때 만들어진 것을 십자군이 현재의 장소로 옮겨 놓았습니다. 교회 본당 양쪽 벽에는 십자군들이 만든 금과 은을 사용한 화려한 모자이크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남쪽 벽 위에는 7개의 공의회를 묘사하고 그 밑에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의 예수님 족보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북쪽 벽에는 6개의 공의회를 묘사하고 그 아래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의 예수님 족보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결국 양쪽 다 예수님 족보를 묘사한 것입니다. 이제 교회 바닥을 보겠습니다. 1932년과 34년에 교회 구조에 지장이 없을 정도만 발굴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보수공사를 통해 예전에 낡은 나무바닥을 새로이 모두 바꾸었습니다. 그 나무바닥 밑 75cm 아래에 최초의 교회 바닥의 모자이크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 바닥이 헬레나의 요청으로 지어진 교회의 바닥입니다. 이제 정교회 본당 제단 위를 올라가 보겠습니다. 정면은 아이코노스테시스라고 불리우는 막이 있습니다. 다양한 성화가 그려져 있고 회중석과 사제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분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시대의 성막 휘장 같은 것이죠. 이곳에서 천정을 바라보면 천정이 십자가 형태인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 형태로 된 교회의 구조물 중 좌우로 돌출된 부분을 트랜셉트라고 부릅니다. 북쪽, 즉 왼쪽 트랜셉트 정면 위에는 예수님께서 부활 후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는 장면이 묘사된 모자이크가 있습니다. 남쪽 트랜셉트에는 그리스 종교의 할례 기념 제단이 있습니다. 여러 개의 성화들과 기도의 촛불을 세워두는 장소가 개신교인들에게는 낯설지만 모두 인상적입니다. 남쪽, 즉 오른쪽 트랜셉트 정면 위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의 모자이크가 있습니다. 이제 탄생동굴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왼쪽으로 나오는 순서입니다. 동굴 입구에 있는 계단으로 내려가면 탄생 자리를 기념하는 제단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 제단은 너무나 유명한 곳이기에 성지순례시 긴 줄을 서야만 들어가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잠깐만 허용되는데 사진 찍는 사람들 때문에 늘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게 일상입니다. 저는 지금 예수님 탄생 동굴에 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예수님 태어난 자리를 기념하는 작은 경당이고요. 그 옆으로 계단 밑이 구유 자리를 기념하는 곳입니다. 바닥에 14개의 가지가 있는 은별 표시가 있습니다. 이곳이 일찍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라고 전승되어 오는 곳입니다. 왜 14개의 가지가 있는 은별을 만들었을까요? 그 해답은 게마트리아에 있습니다. 게마트리아에 대해서는 제 영상 파르샤타 샤브와
8회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4개의 가지가 있는 것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음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다윗의 이름을 게마트리아로 하면 14이기 때문이죠. 이 특별한 별 장식이 1717년에 로마 가톨릭 소유가 되자 1847년에 그리스 종교에서 이 별을 제거해버렸습니다. 이것이 국제적인 분쟁의 원인이 되었고 오스만 터키 당국의 요청으로 1853년에 은별을 원위치 시켰습니다. 결국 이것이 원인이 되었고 1853년에서 1856년까지 크림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이팅게일이 활동한 전쟁이 바로 이 전쟁입니다. 탄생자리 맞은편에서 내려오는 계단의 왼쪽편에 두 계단 아래로 내려가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오른쪽에 있는 나지막한 자리가 구유가 놓였던 자리로 기념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후 옆에 가까이 있는 구유에 뉘었기에 탄생자리 가까운 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조금 높은 선반처럼 보이는 작은 제대가 있는데 이곳이 동방박사를 기념해서 동방박사의 제단이라고 불립니다. 동굴 안쪽에는 가죽으로 된 휘장으로 감싸여져 있으며 여러 개의 성화들이 걸려 있습니다. 실제 탄생동굴과 가톨릭의 요셉재단 사이에 통로가 있는데 현재는 이 통로에 문을 만들어 구분해 놓았고 항상 잠겨져 있습니다. 실제 순례때에는 늘 사람들이 붐비는 곳이지만 형편이 허락되는 대로 이곳에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양과 함께 동방박사의 심정으로 탄생을 묵상하며 기도하곤 했습니다. 하루속히 그럴 수 있는 날이 돌아오길 소망합니다. 이제 왼쪽편 계단을 통해 탄생동굴에서 나가겠습니다. 이 계단을 올라오면 북쪽 트랜셉트입니다. 이곳에 지금까지 보던 그리스 종교와는 뭔가 다른 형태의 제단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빨간 줄 펜스도 있습니다. 동정녀 제단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이곳은 아르메니안 정교회 소유입니다. 이제 북쪽 트랜셉트를 통과해서 가톨릭 교회 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콘스탄틴 대제 때 339년에 최초로 교회가 완공된 후 50여 년 정도 후에 제롬, 파울라 그리고 그녀의 딸 에우토키아가 함께 탄생동굴 옆에 거주하면서 신구약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해서 불가타 성경을 완성했습니다. 이게 가톨릭의 전승이 되었고 십자군 시대에 몇몇 건물을 더 지어서 가톨릭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1347년에 이미 이곳에 세인트 캐터린의 이름을 딴 성당이 세워졌었고 이 건물의 기초를 이용해서 1880년부터 확장하기 시작해서 1949년에 개축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마당에 성경을 번역한 제롬, 즉 히로니무스의 동상을 세운 것입니다. 현재 이 성당은 젊은 처녀의 몸으로 믿음을 끝까지 저버리지 않고 순경한 세인트 캐터린 오브 알렉산드리아의 이름을 따라 세인트 캐터린 성당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에 중계되는 성탄절 영시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닫혀 있어서 예전에 촬영해둔 것을 위주로 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교회의 특징은 본당이 좁고 긴 형태를 띠고 있으면서 지붕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동쪽 정면에 스테인드 글라스가 빛을 받아 신비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성당 앞 뒤에 있는 거대한 파이프 오르간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세인트 캐더린 성당의 시작은 지하 동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지하는 무덤이면서 세 개의 제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계단을 다 내려가서 왼쪽은 무고하게 희생된 유아 제단입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의 헤롯에 의해 살해된 두 살 아래의 유아를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면에 계단 위에도 제단이 있습니다. 이 제단은 예수님 아버지 요셉의 꿈 제단입니다. 천사가 꿈에서 지시한 대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을 가서 유아 살해를 피할 수 있었음을 기념하는 곳입니다. 사실 이곳에서 탄생동굴까지 연결된 통로가 있지만 문을 만들어서 통로를 막아 놓았습니다. 다시 계단을 내려와서 왼쪽에 있는 동굴 안쪽으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서 바로 왼쪽이 제롬의 제자이면서 후원자인 파울러와 그녀의 딸 에우토키아의 무덤입니다. 그리고 반대편 오른쪽에 제롬의 제자 크레모나의 유세비우스의 무덤이 있습니다. 교회사와 오노마스티콘을 쓴 가이사랴 주교 유세비우스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헷갈렸는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제롬의 제자 유세비우스의 무덤은 나중에 이탈리아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면이 제롬의 무덤입니다. 그의 무덤은 나중에 로마의 산타 마리아 마키오레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안쪽에 동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더 들어가면 이곳이 제롬 경당입니다. 제대가 있고 제대 뒤쪽으로 모자이크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제롬과 그의 제자 유세비우스가 있고 왼쪽으로는 파울라와 그녀의 딸 에우토키아가 있습니다. 제롬은 이 동굴에 머물면서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했습니다. 특이하게도 늘 해골을 앞에 두고 번역했고 어디를 가더라도 그 해골을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는 해골을 통하여 인간 생명의 유한함과 육신의 부질없음을 그리고 인간의 욕망은 이런 해골에서 나온다고 끊임없이 되새기면서 성경 번역에 몰두했다고 합니다. 성화 혹은 성인 동상에 해골이 나오면 그는 제롬입니다. 해골은 제롬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제롬은 왜 이곳에서 성경을 번역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로고스, 즉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태어나신 곳 바로 옆에서 성경 말씀을 번역했던 것입니다. 그는 성경 번역을 위해 평생을 바쳤고 파울라와 에우토키아는 제롬의 사역을 끝까지 후원하기 위해 평생을 바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다 같이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 결과 번역 성경의 시초가 되었고 번역의 번역을 거듭해 한국어 번역 성경이 이루어져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롬의 삶은 그래서 한국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번역의 역사가 탄생교회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탄생교회에서는 각기 다른 세 개의 공식적인 성탄절이 축하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월 25일은 가톨릭과 개신교회의 성탄절입니다. 그 다음 1월 7일은 그리스 종교회와 러시아 종교회의 성탄절입니다. 마지막으로 1월 20일은 여전히 줄리안 달력을 사용하는 아르메니안 종교의 성탄절입니다. 교회는 하나인데 성탄절은 세 번 있기 때문에 12월과 1월은 베들레헴은 항상 정신없이 붐비는 곳입니다. 이번 2020년 12월과 2021년 1월은 코로나로 인해 예년과 같은 행사는 하지 못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팔레스타인 당국에서 봉쇄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서 방문조차 허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탄생교회는 동방박사가 경배했다는 이유로 아랍시대에도 파괴되지 않은 관용과 평화의 상징인 곳입니다. 또 전 세계 누구나가 자신의 언어로 성경을 볼 수 있게 된 성경 번역의 출발지이기도 한 곳입니다. 성탄 특집으로 준비한 두 편의 탄생교회 영상을 통하여 베들레헴 탄생교회의 역사와 그 의의를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베들레헴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이 땅의 진정한 평화를 위하여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성탄특집 탄생교회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최선을 다해 준비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레이트라우. Thank you.